예, 우리 그, 어,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좀 읽으려고 해요. 삼국지 연의. 우리가 통상은 삼국지라고 하죠.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책을 이제 좀 읽고 토론을 좀 할까 좀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삼국지 연의 이 소설은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인데 그 남국 삼국지 연의의 그 저기 지은이가 있어요. 지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관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관중이라고 하는 분은 원나라와 그리고 명나라 사이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좀 어지러운 시기 속에서 이 소설을 통해 이 역사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읽히고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관중이라고 하는 이 옛날 아저씨죠. 옛날 할아버지가 썼던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전 세계에 걸쳐서 특히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삼국지연의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써먹기에 참 좋은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비롯된 여러 고사성어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유비가 촉을 세우기 전에 유비가 누구를 자기의 책사로 그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죠? 예, 공명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공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공명이 꿈쩍도 하질 않아. 그래서 이 공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의 이 노력을 일컬어서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삼고초려다 이런 말을 쓰죠. 삼고초려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미 비롯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는 이 소설은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에 읽을 겁니다. 네, 그래서 토론할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 삼국지연의에서 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이 글자의 상황들입니다. 예,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 이게 무슨 뜻이죠? 진퇴양난, 진, 나아갈 진자, 나아가고자 하되 또는 퇴, 물러서고자 하되 이게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양난, 양쪽 다 난이로세, 양쪽 다 어려운 것일세 하는 의미의 진퇴양난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사면초가도 비슷한 말이죠. 사면, 어떻죠? 동서남북이 아하, 예,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사면초가다 하는 말을 쓰고 있지요. 바로 이런 그 단어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 삼국지연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비가 원술의 그 저기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굉장히 그 곤욕을 치렀던 장면들이 또 나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삼국지연의는 유비는 맨날 어려움을 쳐요. 예, 어려움 많이 참니다. 유비가 또한 번은 또 조조에게 또 밀려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골짜기 한 군데가 있는 그런 곳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면초가가 됐어요. 진퇴양난이 됐죠. 아,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고 있을 때 조운이, 조자룡이 또이 구하겠다고 막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그 책에 많이 기록돼 있죠. 자, 이런 그 사면초가 이 진퇴양난 바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그 소설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 가기 위해서 책가방을 딱 메고 이제 열심히 가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3, 40분 이상을 버스를 탔거든요. 그런데 타다가 차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날까요? 숙제한 거 놔뒀다. 뭐 이런 거. 이러면 어때요? 진퇴양난이에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뭐 어떡하겠어요? 가서 몸으로 때워야지.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게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 또 저의 그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또 진퇴양난이 있어요. 제가 어린 때는 초등학생 때 어린이 때는 이게 아무래도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은데 저희 때는 이그 버스를 탈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아주 콩나물씨름 같은 복잡한 버스예요. 버스를 탈때 어떻게 타냐면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데 버스를 탈때 버스 안내양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안내양이 계셔가지고 그 버스 안내양 누나들은요, 내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기했던 게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버스를 태우잖아요. 버스를 태우는데 버스를 가득 태웠는데 문이 닫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문이 닫혀야 되잖아. 근데 문이 닫히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내한 언니들은 이 누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손잡이를 꽉 잡고 밀어요. 밀어가지고 억지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이 뒤돌아서 밀고 문을 딱 닫아요. 그걸 어떻게? 달리는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때 탔어요. 그때 진퇴양난이 있어요. 탔는데 바로 앞에 어떤 아저씨의 골짜기가 보여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예, 바로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진퇴양난이야. 꿈쩍도 못하는데.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저는 아주 정말 10분 이상을 정말 꿈쩍도 못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 버스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죠? 네, 사면초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 같은 진퇴양난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진퇴양난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든지, 숙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제를 안 갖고 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자, 그런 진퇴양난들이 있어요. 근데 더 이거보다 더 힘든 진퇴양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진퇴양난이 있을 때, 나가지도 못해,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양쪽의 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뒤 막혀 답답한 진퇴양난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전진하라.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그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앞에 전했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시여 보내시오. 이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결국 그는 항복을 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재앙 앞에 힘들어서 결국 10번째 재앙에서는 두손두발다 듭니다. 가라! 제발 이 땅에서 가라! 너희의 소유물도 가고, 너희의 가축도 가고, 너희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아무도 남기지 말고 가라! 라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허락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기에 이르죠. 탈출을 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 어떠한 언질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숫꽃 곧 에담 그 지역에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12장 20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린이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밤에는 구름 불 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그 추운 거기가 적도 부근의 지방이지만 또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밤은 낮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약 3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추운 거죠. 우리가 느낄 때는 봄 같지만 그들이 느낄 때는 추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온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추운 밤에 불기둥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또 해로운 짐승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름기둥이 낮에는 그들을 가득히 가려줘서 그 해의 뜨거움을 식혀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러한 기쁨이 아주 충만할 때 아,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위로 속에서 그들이 행진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이 잠시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내가 이 녀석들을 그냥 돌려둘 수 없다. 우리나라를 이 징역으로 만든 그들을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바로가 전차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차 600대가 한꺼번에 전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단단히 화가 난 바로, 이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그 전차 부대의 소리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600대가 밀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검푸른 바다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앞에 있는데 뒤에는 나 죽이겠다고 전차 부대가 오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지금 그런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배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배가 지나갈 때 수심 10m 정도만 지나갈 때도요 배 밑에 보면은 바닷물이 어떻게 보이죠? 검습니다. 새까맣게 보입니다. 새까맣게 보여요. 그게 바로 바다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 바다예요. 이런 깊은 바다. 이 바다를 앞에 두고 지금 이들이 지금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빠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험천만한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다가 끝내게 하지.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며 그들이 소리를 치고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예,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건지셨어요? 차라리 놔두시지 하는 의미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막 쫓아오고 있어.
그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 기둥을 뒤로 물러나게 해요. 물러나게 해서 전차 부대의 구름 기둥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지럽혀져서 안개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잠시 안전한 상태죠. 하지만 두렵죠. 왜? 바로 옆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군대가 지금 와 있으니까 600대, 전차 600대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다를 향해 가리키니까 결국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는데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확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람이 일면서 바다가 점점 옆으로 빠져나가다가 바다에 물벽이 생기고 그리고 바닥에는 마른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놀라운 무서운 광경 앞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또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앞에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데려갑니다. 모세가 데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갈때그 장면, 여러분 그 옛날 1960년대에 있었던 영화 십계가 있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Ten Commandments, The Commandments라고 하는 그 십계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장면들이 아주 참 웅장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1960년대에 영화를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었는지 저렇게 멋있게 만드는지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바다가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벽을 치고. 내려오지 못하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끝날 때쯤 구름 기둥이 확 벗겨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군중 중에서 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큰일 났다 하는 거죠. 막 달리기 시작해요. 이쪽도 달리고, 이쪽도 달리고. 겨우 이들이 딱 모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시 내리게 했을 때, 파도가 일면서 그들이 정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본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결국 그들은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엄청난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는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바람을 갑자기 쫙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 준다든지. 뭐 하나님 그런 역사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 네. 아니면 독수리들이 2천만 마리가 갑자기 날라와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두세 마리가 딱 끌고 갖고 가가지고 딱 옮겨놓는다지. 뭐 이런 일이 없겠어요?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실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왜이 홍해라고 하는 장면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는 몰라요.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깊은 내용은 엄마들하고 얘기하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한다고요? 세례. 여러분 물 세례하는 거 있죠? 세례 받는 거. 그거 세례예요. 예, 그 세례를 받는 게 뭐죠? 세례는 뭘 표현하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행사예요. 인정해 주는 어떤 표시예요. 그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 모세의 홍해의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가르는
바닷물을 가르는 그곳을 지나면서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 세례 사건이죠. 그리고 건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세상에 알린 거예요. 이제는 표시한 거지. 세상에 알리는 행사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곧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끝까지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복습 노트 쓸 때 이 사건과 이 홍해와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연결지어서 복습 노트를 쓰시고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 노트 쓸 때는 암송 말씀 꼭 적어야 돼요. 알았죠? 암송 말씀 적고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복습 노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잊었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 구원의 통로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 그 통로를 지나지 않으면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습 노트 쓰면서 잘 기억하는 말씀을 외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그 은총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세례의 의미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구원하는 자리요 그들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임을 알고 오늘도 이 홍해의 사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뒤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란 걸 믿고 바라보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건너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은요, 신약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고린도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1절부터입니다. 13절, 14절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1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너희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이해해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뭘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바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나를, 신령한 음식은.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어떤 음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물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똑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어떤 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바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통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통해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통해 생명의 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에서의 물은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물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비가 예를 들어 두 달, 석달안 내리면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이면 더하지요.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지금 북한은 상당히 가물어서 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래요. 우리가 지척에도 볼수 있잖아요.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근데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안타까우면서 신비로운 것은 남한 쪽은 그래도 비가 그래도 계속 오는데 어떻게 북한은 저렇게 메마를 수가 있을까요? 예. 나름대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아무런 노력, 어떤 노력을 해도 취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주기를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반석을 통해서 물을 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비롭게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어요. 어떻게 몇천 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반석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들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마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누구의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예.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근거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 그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서 나는 그 물로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믿었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구약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정점에, 가장 기초에,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5절 이하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부터 10장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 5절 이하에 나오는 다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기뻐하지 않으신 그 증거가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가나안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쭤봅시다. 가나안이 못 들어갔으니 그들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1에서 2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에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어디에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 사건에서 이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다만 그들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예, 그건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러면? 똑같이? 아니잖아요. 다 구원 받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되, 그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뭐한 겁니까? 놓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들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개뭐 같아도, 욕은 할수 없고, 개 라이스 케이크 같아도, 뭐,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그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에이, 그러면 난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대충 살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그걸 또꼭 집어서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겠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시대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그 기쁨을 여기서 뭐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누리고 있었느냐? 바로 구름과 불기둥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뭐지요? 구름과 불기둥은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인데 뭐죠? 여호와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임재가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의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불기둥이 잠시 갔다가 다시 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터치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뭐다? 예,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육적으로는 그들과 떠나, 우리와 떠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떠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사실인가 봐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이 계신기 때문이죠. 성령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지요? 말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지요. 뭐라고 표현하지요? 예수의 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 말씀의 영,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면 슬피 우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너 말씀 속에 살아야 되지 않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있다가 너희들에게서 떠날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 그 영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들과 우리와 육적으로 떠나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뭐지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대천강속계 성도님들은 팍 나와야 돼요.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말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시고 구약과 신약에 아우르는 그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얘기해 주고 계시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왜 뭐예요? 십계명 받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십계명 받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예. 레위의 그 한 사람이 죽이 그 예, 레위 족속들이 또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뭐예요? 불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와서 막 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픽픽 쓰러져요. 좀 있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해서 뭐라고 하죠? 자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 이래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야 노뱀 모은다고 사니?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노뱀이라도 보자 하고 했더니 살아요. 살았다더라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보겠지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못 받고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 기쁨을. 그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배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심판을 또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뱀을 통해서 구함을 받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바로 이 천국에서의 삶을 광야지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시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하는 자가 멸망했나니 넘어가고요. 계속 있었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도 이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거죠. 반면교사지요. 그런 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지 뭐 내가 함부로 살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가라. 그래야 된다. 사람이 그리고 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의 그러면 시험이 뭘까요? 여기서 시험이 뭘까요? 그러면 앞, 뒤 문맥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시험이 뭐죠? 12절에 힌트가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시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죠?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고 있니? 나를 정말 잘 따르고 있니? 하는 걸 뭐예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리실 수도 있어요. 물질이실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요. 나의 평판일 수 있고요. 나의 힘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뭐지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는 그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는 거죠?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즉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신만 섬기는 건가요? 어떤 그 내가 모르는 어떤 신만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포괄적, 요즘 뭐 포괄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포괄적 우상 숭배가 뭐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을 좋아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12절, 13절, 14절을 정리해 보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것만 주신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혹여라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넘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0장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진영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 멸망당한 자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본보기가 되어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누림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며 뒤로 돌아감이 아닌 전진하며 오늘도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시련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쁨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